네, 안녕하세요. 미라쌤입니다. 저는 현재 명상하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상하고 필라테스는 원래 보통 같이 하나요, 보통? 보통 네. 다른 분야로 많이들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명상을 하시면 명상만 하고 필라테스만 필라테스만 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명상하는 필라테스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몸을 재활 운동을 제가 1대1 레슨을 하는 회원님들을 만나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쟨 눈을 못 본다거나 뭔가 제가 몸을 잠깐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랑 되게 다르네. 뭔가 내향적이신데 눈도 못 쳐다보는 걸 보면서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명상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 명상을 공부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명상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보통 이제 명상에 대한 책들을 보면 반복론이 나오잖아요. 뭐 앉아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명상을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앉아서 눈을 감는다거나 뭐 가만히 서서 혹은 안 그렇죠. 서서 자면서 하는 그런 명상 방법들이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화가 날까?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 왜 내가 긴장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이론부터 공부를 하면서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 내 과거의 기억들을 다 이제 전부 다왜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여러 좀 포괄적인 범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명상하고 필라테스가 결합이 되면은 어떤 뭐 시너지 효과? 오, 굉장하죠. 이거 거의 아, 마지막에 그래요? 굉장히 빵 터뜨려야 되는 건데, 뭐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그쵸. 어깨가 뭉치기도 하고, 그쵸, 예. 갑자기 두통이 오고, 뭔가 가기 싫은 상황에 막 심장이 떨리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래서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분명 마음에 무언가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집착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거꾸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당연히 몸에 허리 통증으로 나타난다든지 두통이 나타난다든지 자신에게 뭔가 꼭 약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는 필라테스는 결국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하는 거네요.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책 제목에 마음 홈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음 홈트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쓰신 건가요? 마음 홈트는 아시죠? 홈트 집에서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바로 홈트인데요. 몸은 이렇게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마음은 사실 되게 소홀히 하기 쉽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홈트는 이제 마음만 하는 홈트는 아니고 이제 몸도 같이 운동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이 자꾸 따로 분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편안해져요. 그럼 이게 지금 마음을 먼저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음 홈트는? 예를 들면 마음 홈트라고 하면 제 책에 0단계부터 7단계까지 실전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이제 쉽고 따라하기 좋은 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혹시 피디님이 가장 뭐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저요? 작가님 늦게 올 때. 저 오늘 늦게 왔나요? 아주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 아니죠?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 갑자기, 그거 화나죠. 그럴 때, 이렇게 화가 갑자기 팍 하고 날 때, 호흡을 세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엄청 늦게 와서 한 30분 딜레이가 됐다 생각을 하시면, 막 여기 촬영장도 빌렸고 이제 우리 피디님 이 스케줄도 굉장히 꼬이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화를 확 하고 내는 게 아니라 호흡을 세번 하면서 들숨 그리고 깊게 흐 날숨 이렇게 세번 하면서 당장의 화가 이만큼 났던 게 그래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면서
혹시라도 피디님이 저한테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작가님 이렇게 늦게 오시면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네. 근데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 상황에 그쵸. 대해서.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요. 최소한 내가 후회할 만한 상황은 아. 만들지 않게 돼요. 아직 그런 게 이제 마음 움트군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게 되고 아. 그래서 트러블이 날 일이 없고 아. 사회생활이 편안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 이력을 보니까 이제 네. 스튜어디스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아, 스튜어디스가 원래 꿈이셨던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럼 스튜어디스가 되신 거예요? 전 사실 네. 전혀 꿈이 없어서 네. 대학 졸업 후에 그냥 네. 각종 알바를 했거든요. 뭐 주유소에서 와이퍼를 판다든지 꼼장어집에서 서빙을 하고 네. 동대문에서 그 스카프 네네. 도매를 하고 그냥 꿈 없이 그냥 돈만 벌고 그냥 그렇게 다니던 때 네네. 우연히 인터넷 그 초록창에 네. 광고를 보고 유니폼 입은 아, 그 승무원 언니들이 네. 갑자기 눈에 빡 띄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그날 네. 등록을 했어요. 승무원 양성학원에. 네. 네. 그게 아마도 제 꿈은 아니었고 네. 우연한 계기로 승무원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 다녀서 바로 합격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승무원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네. 도전해 분들이 있었다면 네.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건데 이게 일반 회사랑은 다르게 네. 서류부터 거의 한 7차까지 굉장히 긴 그 네. 면접이 있어요. 물론 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낙오를 하는 과정이 되게 많고 네. 네. 중요한 건 제 지금이 오히려 더 힘들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네. 제 당시에도 한국인 승무원이 포화 상태라서 외항사에도 전 세계적으로 네네네. 굉장히 승무원의 인기가 좀 많았을 때라서 그 뭐랄까요 오픈 그 공고 네. 그게 시험이 잘 안 났어요. 인터뷰 면접 과정이 별로 없어서 네. 되게 힘들었죠. 그럼 뭐 몇 년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 아 사실 저는 네. 다행히 그래도 네. 운이 좋게도 아. 몇 년까지는 아니고 정확히 딱 6개월 정도 딱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고 6개월 만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려웠지만 6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다고. 이게 제 자랑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데 저는 네. 다행히 운이 좋게도. 네. 네. 그럼 이제 그 6개월 이제 합격하신 후에 그 실제로 이제 스튜어디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삶이? 저는요 네. 직업의 만족도가 네. 정말 한 100%가 최상이라면 거의 한 300%? 네. 엄청 만족하셨네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생각한 그런 딱 삶이었어요? 아니요, 상상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네. 뭐 힘든 거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 행복한 스튜어디스의 삶을? 그렇게 행복했던 스튜어디스의 삶이 네.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네. 아, 제가 네. 이제 한 6년 정도 승무원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한 아마도 제 기억으로 한 4년 정도 좀 넘었을 때였어요. 네. 그 크게 비행기 사고를 제가 당하게 됐어요. 어떤 비행기 사고였냐? 제가 일하게 된 일한 그 항공사가 네. 저희 뭐지? 국내 항공사가 아니라 네네. 국외 항공사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항공사였는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한국행 비행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가는 그 비행기에서 네. 그 인도양인데 거기가 유난히 조금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네. 난기류가 좀 많아서 네네. 좀 저희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사고도 많이 났고 근데 딱 그 구간에서 제가 그날 네. 그 겔리라고 아세요? 아니요. 보통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 이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캐빈 이제 우리 그 승객들을 담당하는 네. 승무원이 있고 그 안에서 주방을 담당하는 승무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캐빈과 갤리로 나누게 되는데 네. 그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팀제로 하는데 팀제가 아니라 그 매일매일 바뀌는데 네. 그래서 그날 포지션이 매일 바뀌어요. 근데 우연히 네. 제가 그날 이코노미 가장 끝에 갤리에서 네.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때였는데 네. 그때 또 유난히 이제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난교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때 네. 서비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큰 음료 트롤리랑 네. 뭐 이제 아이스크림 나가는 네. 시간이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통은 네. 우리 기장님께서 좌석 벨트 사인 네. 안내 방송을 이제
내보내시거든요. 아, 흔들리면? 그,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네. 트롤리랑 다 넣어놓고 바로 앉아요. 저희도 벨트를 네. 딱 매고. 네네네. 근데 그날은 살짝 흔들려서 아, 여기쯤 많이 흔들리지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방송도 없이 빵 하고 내려간 거예요, 저희가. 아, 비행기가? 비행기가 정말로 네. 추락하는 느낌처럼 네. 구궁 하고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랬다가 갑자기 확 다시 올라온 거죠. 네. 어, 근데 그게 어, 이 말로는 정말 설명하기가 힘든데 네. 영화 속 장면처럼 이 모든 게 다 빵 하고 뜬 거예요. 네. 근데 비행기가 되게 무겁잖아요. 네, 생각만 네. 해도. 그쵸.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그 거의 그 꼬리칸이죠. 네. 꼬리칸에 있어서 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방이어가지고. 다른 이제 승무원 동료들은 네. 어 이제 바로 의자에 앉아서 이 벨트를 맸는데 네. 저랑 같이 준비하던 승무원 아. 동료 딱 저 두 명만 네. 잡을 데가 없어서 네. 그 트롤리가 되게 무겁거든요. 네. 음료가 다 차 있어서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뜨는데 아 잡아야겠다 네. 이거 잡으면 안 뜨겠다 딱 잡았거든요. 네. 근데 다리가 떠버린 거예요. 아... 물론 트롤리도 같이 뜨고 다리도 네. 확 떠가지고 네. 제 여기 왼쪽이 네. 어깨부터 이 허벅지 무릎까지 네. 천장이 확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아... 근데 내동댕이 쳐지고 네. 내려앉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동료가 보이잖아요. 네. 눈으로 볼 때는. 네. 동료가 어? 뜨네? 어? 동료 머리가 왜 저기가 있지? 네. 막 여러, 그 서랍으로 제가 넣어놨던 컨테이너들이 네. 다 나오고 친구 머리에 컨테이너가 옆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완전 막 그 우주의 그 영화에서 보면 아, 네. 우주에서 네, 네. 무중력 상태처럼 네. 그때 그 제 느낌이 어땠냐면 네. 너무 신기하다. 어, 너무 재밌다. 이게 뭐지? 네, 네, 네. 정말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사고라는 인식도 못하고 어, 친구가 왜 올라가 있지? 왜 올라가 있지? 내가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꽈강하고 떨어졌죠. 그 정말 짧은 순간인데 네. 그게 벌써 한 8, 9년 됐거든요. 네.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요. 그 친구 얼굴이랑 그 친구 몸이랑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 그리고 네. 그렇게 사고가 나서 네. 제가 이제 몸의 통증들을 굉장히 네.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어. 근데 그 딱 사고 당시에 통증이 바로 왔나요? 어 아니죠. 네. 사고 당시에는 뭔가 네. 이제 모든 게 다 멈추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병원에서 네. 정기적으로 그냥 의뢰받아야 하는 그런 검사들을 네.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타박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뇌도 멀쩡하고 그래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외국에 있다가 네. 아무래도 안 돼서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와서 네. 한 달 정도를 저는 일을 쉬었거든요. 네. 네. 약간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고 그쵸. 뭔가 이 기회에 내 몸을 좀 돌봐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고요. 사실은 조금 꾀도 있긴 했는데 네. 꾀도 있긴 했는데 네. 근데 그때가 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승무원을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기도 했지만 네. 우리 되게 왜 몸의 통증들 되게 네.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쵸. 뭐 크게 막 암이야 그쵸. 이러진 네. 않고서는 그쵸. 수술해야 되지 않고서는 그쵸. 아 어깨 뻐근한 거 당연하지 아 네. 두통 있는 거 당연하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네. 뭐 무릎 좀 등산 갔다 오면 그쵸. 무릎 삐 네. 알죠 네. 어디가 아프세요 피디님 저요 어깨 목 어깨가 현대인이 가장 시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저는 20살 때부터 어땠냐면요 네. 제발 하루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20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격이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네. 몸이 항상 목이랑 어깨는 만성적으로 틱장이까지 있을 정도로 네. 저는 그게 몰랐어요 틱장인지 그냥 이러는 게 저는 습관인 줄 알았는데 공부하고 보니까 그게 틱장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허리는 항상 시큰거리고 왜냐면 무거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승객 들고 짐 도와주고 네. 맨날 힐 신고 다녀야 되니까 네. 무릎이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 삐긋삐긋했어. 20살 때부터. 아. 네, 그러니까 완전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요. 왜 병원을 안 갔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제가 네. 그 통증들을. 아. 그렇게 제가 사고를 당하고 누워서 이제 좀 또 의례적으로 그냥 이제 정형외과 치료 받듯이 네네. 그 적외선 이제 네네. 치료 받는 거 아시죠? 물리치료 이런 거예요. 네, 물리치료. 네. 뭐 낫는 건 없는데 그냥 그쵸? 뭐 받아야 된다고 네, 하니까. 네, 물론 이제 차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제 그때 경험상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막 계속 누워있고 계속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막 더 뭔가 답답했어요. 아, 내가 이거를 20살 때부터 아팠는데 네. 왜 이걸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전혀 저는 그냥 우리 피디님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어깨 아픈 게 요즘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네. 그래서 뭐 고칠 생각도 딱히 안 했는데 그때서야 뭔가 되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크게 그게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뭐 피해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물론 그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걸요. 멍이 정말 거의 제 몸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멍이 이만큼씩 들었어요. 이만큼씩. 엄청 큰 사고였네요. 네, 허벅지 전체가 거의 멍이 들 정도로. 근데 그래봤자 이제 멍이니까 네. 타박상이니까. 아 근데 그럼 그때 그 비행기에서 뭐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아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사고였죠. 기장님도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사고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네. 못하게 딱 오는 사고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는 저희가 뭐 확실하게 이렇게 막 해명을 받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고 뭐 승객분들도 크게 다친 건 없었고. 안 다치진 않으셨죠. 그렇죠. 그럼 진짜 큰 사고는 사고였네요. 진짜 추락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네. 다행히도 네. 그때가 이제 보통 저희가 7시간 비행인데 5시간 정도 지났을 때라서 보통 이제 다 주무실 때. 보통 이제 승객분들이 거의 다 앉아서 쉬실 때고 네. 저희는 이제 2차 서비스가 나갈 때라서 네. 승무원들만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정말 다행히도 많이 없었어요. 다행이다 진짜. 그래서 사실 네.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게 정말 인간인지라 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만 너무 유난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또 그 친구 그 앞에서 봤던 친구분은 어떻게 됐어요? 멀쩡하게 다시 일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 친구는 이제 현지인인데 네. 그 이제 우리 인도네시안 특성이 굉장히 행복도가 높아요. 동남아 네. 분들의 네. 특성이 네. 굉장히 해피 해피 뭐든지 긍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성격도 굉장히 네. 예민했고 네. 뭔가 우울했고 네. 뭔가 따지고 들려는 성격이었고 그때 뭔가 다 마음에 안 들던 그런 딱 그 시점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큰 사고였다기보다는 네. 저에게만 굉장히 특별한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아까 멍 진짜 엄청 든 게 작가님만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다른 분들 그 얘기 했어요. 다른 이제 동료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심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를 약간 당하시고 이제 내 몸을 이제 돌보게 된 계기가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을 이제 돌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필라테스예요. 아 그럼 그때부터 필라테스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때 네. 제가 하도 아파하니까 네. 나 사고 나서 그런지 여기도 아프 저기도 아파라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네. 친구가 너 원래 아프다 그랬어 거기. 네. 그래서 되게 또 대수롭지 않게 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공감을 못 받으니까 너무 네. 또 서글프고 그치. 근데 친구가 그때 필라테스가 재활 운동인데 이게 되게 좋다더라 하면서 그때가 한 8년 제가 지금 8년 차니까 강사 되기 전이니까 10년 정도 됐거든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막 그때는 별로 네. 유명하지 않았어요. 필라테스가? 네, 그때는 요가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인기 있었지 네. 필라테스도 지금 인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 정말 생소한 운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1:1 재활 레슨을 네.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더라.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걸 많이 고쳐준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그래 이 기회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안 되겠다 라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게 그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사고 때 덕분에. 그럼 실제로 그 효과가 있으셨나요? 굉장했죠. 한 달 만에 막 몸이 좋아지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케바케 개인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왜 그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인지는 아세요? 잘은 몰라요 사실. 뭐 요가는 대충 아시죠? 이렇게 하고. 유연성 같은 거에. 필라테스도 비슷하긴 한데 네. 이런 이제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필라테스 센터에 가서 네. 그런 그 말이 있어요. 필라테스 센터에 몸 고치려고 네. 등록하려고 갔다가 네. 필라테스 레슨 가격표를 보고 놀란 뼈들이 네. 저절로 알아서 맞춰진다고. 비싸다는 얘기죠? 얼마나 비싼데요? 보통 이제 네. 워낙 또 다르긴 하지만 센터마다 네. 보통 이제 가장 뭐 저렴한 게 6만 원 선부터 1회예요? 네, 보통 12만 원 선까지도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제 한 8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1회 1시간에.
그럼 이걸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두 번 정도 하나요? 그거는 또 이제 케바케죠. 개인마다? 네, 일주일에 5일 가면 너무 좋죠. 네. 매일매일 네, 이제 습관도 고치고 체형이 그치.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뭐 비용의 이유나 뭐 스케줄의 그쵸, 이유로 그쵸. 보통 이제 두세 번 정도 가는 거를 권하긴 하죠. 아, 엄청 비싼 운동이네요. 이게. 비싸요. 그렇게 이제 그럼 몸을 뭐 필라테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치료를 하신 거고. 근데 이제 본인 책을 보니까 그 스튜어디스 할 당시에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좀 풍요로웠는데 속은 굉장히 어두우셨다고. 맞아요. 어떤 뭐 계기가 있을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물질적으로 정말 많이 풍요로웠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동남아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사셨나요? 지금의 제가 네. 상상도 못할 만큼 네, 네. 그냥 되게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네, 네. 어떤 예를 들자면 네. 제가 혼자서 그 네. 서울로 치면 청담동에 네. 있는 고급 아파트에 네. 원 베드룸 네. 그 방 하나짜리가 네. 딸린 그 아파트에 혼자 네. 살았고 굉장히 비쌉니다, 월세가. 그럼 그때는 이제 저축 이런 거 안 하시고 이제 월급 받은 거 다 거기서 쓰시고 이런 삶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또 거기가 네.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비가 제대로 네. 갖춰지지 않은 곳에 살다 보면은 그쵸. 조금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벌레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좀 위험하기도 해서 저는 그때, 뭔가 많이 뽐내고 싶어 했던 그런 시기라서 그런데 살고 1년에 거의 한 10번 정도는 당연히 해외여행을 왔다 갔다. 아, 해외 사시는데도? 해외. 아니, 그건 해외가 아니죠. 해외가 아니죠. 네. 그럼 진짜 뭐 인스타그램에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막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인스타그램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속은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지금 제가 느꼈어요. 네. 그 이제 명상 공부, 네. 마음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네. 비교했던 제 마음이더라고요. 비교? 뭐랑 비교를 한 건가요? 모든 것 지정이요. 특히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주변 친구, 동료가 되겠죠. 네. 만약에 친구가 나 이번에 티파니에서 새로 나온 뭐 반지를 미국 여행 가서 사왔어. 근데 여기서 사면은 택스가 붙어서 얼만데 네. 거기 가면 뭐 100만 원 뭐지? 얼마더라?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네. 저는 티파니 티가 뭔지도 몰라요. 네, 네. 그때는 관심도 없을 텐데 네, 네. 친구가 한 거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그걸 사러 미국 여행을 가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냥 친구가 한다 그러면은 네. 갖고 싶어 해야 돼 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장기간 연애를 하면서 막 네. 5년, 7년 이렇게 사귀는 친구들을 보면 네. 저는 근데 막 1년 정도밖에 못 사귀었거든요. 네.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네. 제가 가진 거에 만족을 못하고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저게 없지? 네. 친구가 뭐 했어? 나도 네. 할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해야 행복한지는 전혀 모르고 네. 그냥 남들이 하는 게 따라하는 게 행복한 거다 해서 그걸 계속 비교하고 나는 가지지 못한 거 이루지 못한 거에만 집착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아도 항상 우울했고 뭔가 공허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음에.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에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해외에도 많이 다니시고 하신 삶을 사셨잖아요. 그럼 지금만 돌이켜 봤을 때 이 돈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택이요? 물론 돈이 네. 많으면 좋겠죠. 네네. 근데 돈에 이끌리면서 행복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끌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있어야만 행복하다. 그런 마음? 그럼 이제 명상을 통해서 작가님은 이제 이게 없어도 행복하다를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어도 행복하고 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만약에 만 원밖에 없다면 네. 만 원짜리 동대문에서 가방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뭐뭐똥 가방을 갖고 싶고 네. 뭐뭐 메스 네. 그런 가방을 갖고 싶어서 일을 해야 되고 네. 뭔가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를 계속 그 고민해야 되잖아. 그거 하나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보다는 네. 내가 가진 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게 바로 이 명상이었죠. 근데 명상을 뭐 이제 막 처음 막 공부했을 때부터 야 이거다 나 이제 뭐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전혀 안 그랬어요. 기간도 있고 공부를 또 하면서 뭐 깨달음이라든지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신 거예요? 그런 이제 뭔가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를 깨달으시게 된 시간이랄까? 사실은요. 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이 깨달음은요 평생 동안 계속 얻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평생 동안 그렇게 크게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쵸.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 계속 새로운 친구들이 나타나고 좋은 게 계속 나타나요. 저라고 뭐 에르메스가 안 좋겠어요? 네, 네. 한번 만져보기로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 일단 수양을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로 남자를 네. 돌로 보라 막 이런 네. 이런 것처럼 네. 이 가방이 있어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내가 내 가진 돈으로 충분히 구매를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욕심인지 라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충분히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저는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연습해야 된다. 약간 다이어트랑 비슷한 거고 제가 다이어트,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평생 하는 걸 배워가지고 아 평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배워가지고 저도 아, 그 과거에 또 먹을 거 굉장히 집착했던 때가 있으셨더라고요. 아 네. 그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아 집착은 지금도 해요. 아, 네. 아, 지금도 네네. 이 먹을 것에 대한 사실 제가 네. 이게 타고난 것 같아요. 식탐이라고 아, 그쵸, 하죠. 그쵸. DNA가 네. 제일 크겠죠. 맞아요. 네. 이 식탐이 네. 제가 외동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와서 네. 그냥 먹는 게 다 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굉장한 대식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 피셜 아빠 말씀에 의하면 네 살 때부터 짜장면 하나를 다 먹었다고 혼자 할 정도로 네. 제가 식탐도 많고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네. 새벽 6시부터 막 삼겹살을 구워 드세요. 저희 집이 막 그랬거든요. 곱창도 먹고 새벽 네. 그 6살 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식탐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는데 지금도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이 명상을 공부를 하고 네. 아무래도 운동 네. 강사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무조건 해야 돼라는 느낌보다는 네. 저는 이제 마음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위해서 조절하는 연습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조절하는 것도 명상으로 되나요? 그럼요. 이게 정말 네. 정말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저절로 돼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에서 이제 지금 이제 마음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는데 마음과 이제 필라테스 두 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다이어트를 만약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명상이 먼저입니까? 필라테스가 먼저입니까?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 저는 명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일단 중요하군요. 일단. 네. 아무리 네. 운동을 하루에 5시간을 해도요. 네. 막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가서 기름진 거 먹어버리고 맞아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네. 나 운동했으니까 먹을 거야 막 보상심리에 막 더 먹어요. 네. 그럼 안 돼요.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있어도 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네. 그냥 그 나쁜 것만 먹지 않아도 네. 최고의 다이어트라는 거 아시죠? 네. 나쁜 것만 먹지 않아도 나쁜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치킨? 아, 맛있는, 피자? 맛있는 거? 새벽 2시에 먹는 아, 네. 그런 음식들 굉장히 맛있고 달고 하지만 네. 지방을 붙이게 그쵸, 하는 것들 그쵸. 그런 것만 피해도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데 네. 그게 참 힘들죠. 힘들죠. 유혹이 너무 많다 네, 보니까. 그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난 시기에 있으셨다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뭘 알게 되신 거예요? 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계속 식탐이 있었던 거는 네. 그 선천적으로 진짜 말랐어요. 제가 그 직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일자장이어서. 네. 흡수를 잘 못해요. 음식물을. 네. 그래서 바로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요. 하루에 세네 번은 못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안 쪄서 네. 저는 이제 마음을 놓고 네. 평생 막 먹어왔던 거예요. 특히나 그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났던 시기가 네.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제가 이제 2년 동안 네. 간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6개월 동안 네. 처음 가서 6개월 동안 7kg 가졌어요. 뭐 그때 뭘 드신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찔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45kg로 되게 말라서 뼈다귀라는 네. 별명을 막 들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막 마음 놓고 그 호주에 가서 네. 거의 한 평균 한 네. 6개 정도를 아침, 간식, 점심, 네. 간식, 저녁, 야식 이렇게 먹으니까 네.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는데 정말 그것도 화려하게 항상 먹었어요. 뭐 이렇게 햇반 하나에 기만 하나 놓는 게 아니라 네. 뭐 밥, 된장찌개, 계란찜, 뭐 나물, 무슨 고기볶음 이렇게 해서 먹는 네. 게 그때는 뭔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마음이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불안했어요. 응.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저 그냥 이제 해외다 보니까 네. 뭔가 친구도 없고 그쵸. 있어도 약간 그게 정말 진정한 그쵸. 친구가 네, 아니라는 그쵸, 느낌? 그쵸.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래서 그냥 허한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몸과 마음을 공부하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은 게 네. 불안함이었어요. 불안함? 응. 네. 사람이 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은 네. 그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 스트레스 받을 때 피디님도 드시지 않아요? 먹죠. 초콜릿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 몸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혈당을 빠르게 높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잊혀버리게. 그러다 보니까 그 혈당을 높이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초콜릿도 네. 좋지만 가장 몸이 원하는 건요, 정제된 탕수화물. 빵, 밀가루, 면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너무 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있었던 처음에 갔던 6개월 내내 그렇게 6끼를 먹었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밥, 면, 밭, 면 계속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체중 관리 잘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네. 저만의 팁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탐을 줄일 순 없더라고요. 식탐이 타고나가지고 네. 또 먹을 거를 먹어본 사람이 먹을 그쵸? 줄 안다고 네, 그쵸, 그쵸. 이게 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 먹어본 맛이 안 먹어도 돼가 아니에요. 먹어봤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야. 이게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맛있는지 맞아요. 아니까.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 식탐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 식탐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요즘에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아, 갑자기 막 곱창, 막창 이런 게 엄청 땡겨요. 네. 헉, 안 되겠다. 이렇게 괴로울 바에는 계속 생각하고 안 먹고 참다 보면 오히려 막 자기 전에 생각나서 시키거든요. 네. 그럼 더 늦고 더 살쪄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드세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드시되 네. 뭘 하냐면 네. 시킨다? 네. 시키면은 최소 30분, 50분 걸리잖아요. 네, 배달이. 그때 운동을 엄청나게 하세요. 저만의 팁은 네. 딱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그 네. 짧은 30분과 50분 동안에 네. 미친 듯이 운동을 해요. 특히 제가 싫어하는 운동. 만약에 뭐 유연성이 없어서 막 요가가 힘들면 요가를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하체는 엄청 탄탄한데 상체 근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체 막 3세트씩 막 5세트씩 해버려요. 그때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평소에 밀어놨던 운동들 있죠. 네. 그거를 그때 하면은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운동했으니까 단백질 먹어야죠. 네. 이게 정말 뿌듯하고 네. 이게 너무 잘한 일 같아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저는 이제 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솔직히 먹고 싶은 게 막 이렇게 정갈한 한식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막 땡길 때는 네. 막 치킨, 피자 그쵸, 막 이런 게 족발 이런 게 땡기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저탄수화물을 줄이고 우리가 항상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주먹밥, 네. 볶음밥, 이런 거, 막국수 네. 이런 건 최대한 시키지 말고 이런 메인 메뉴 있죠. 곱창, 막창, 닭발. 너무 먹고 싶네요. 뭐죠? 족발 이런 걸 시키되 네. 탄수화물 밥, 면을 빼고 그 대신에 계란찜이나 야채 쌈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저탄수화물식이 돼서 속도 편안하고 운동했으니 그게 또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엄격한 뭐 식단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네요. 저는 그럼 스트레스 네.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말씀드렸죠? 네. 오히려 더 많은 그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불안함으로 그렇게 7kg까지 쪘던 과거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조절하면서 그 기회를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드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